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상추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피규어 여기 나와 있죠? 네, GD 토이즈의 7인치 아이언맨 피규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성비 갑인 GD 토이즈 아이언맨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싹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면이 굉장히 부담이 없었어요. 여기 뭐 써있죠? 그죠? 요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도 뭐 32,500원, 뭐 3만원 초반대, 뭐 또는 3만원 중반대 뭐 구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은 네,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12인치 피규어는 아니지만 6인치보다도 조금 큰 네, 7인치 피규어로 이렇게 발매를 해줬고 마블 라이센스 정식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녀석들인데요. 마크 1, 2, 3, 4, 5, 6, 7, 마크 42까지 8개를 오늘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규어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보다는 이 피규어 자체에 대한 뭐 색감이나 퀄리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D 토이즈 최근에 마크 50까지 발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8개만 일단은 구입을 했고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6인치 제품들과 다 한 번씩 비교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사전 같은 느낌이어서 또 느낌 좋아요. 박스 자체도 네, 굉장히 뭐 예쁘게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크 1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디자인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서 딱 열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립니다. 오, 열었을 때 마크 1의 네, 이 실루엣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탁 닫히는 느낌. 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버전이 있고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버전이 있는데 제가 아마 구입한 건 다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라이트가 있는 건 네, 뭐 한 3, 4천 원 더 비싸다라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자, 기본적인 스탠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꺼내보진 않을게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고. 마크 1은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쪽에 이런 뭐 퀄리티나 도색들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만졌을 때는 저렴한 느낌은 조금은 있습니다. 아, 3만 원 정도의 퀄리티? 오케이, 오케이. 뭐 수긍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도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불꽃 이펙트 파츠도 생각보다 이쪽으로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은 좀 좋고 제가 이거 잠깐만요. 마블 레전드 제품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6인치, 요게 7인치거든요. 마블 레전드 제품과 네, GD 토이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퀄리티가 GD가 좀 좋습니다. 가격대가 요 친구는 한 3, 4만 원대, 또 SHF 제품들은 이제 1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사실 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더 낮아요. 마블 레전드와 비슷하거나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GD 토이즈인데 이렇게 봤을 때도 확실히 프로포션이 좋아요. 뭔가 이 마블 레전드는 얼굴이 좀 작고 막 다리가 좀 이렇게 고관절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확실히 사람 형상은 네, 요 GD 토이즈 마크 1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마블 레전드를 이제는 뭔가 대체할 만한 제품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6인치 제품들만 모으시는 분들은 약간 이 7인치 제품이 조금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이어서 마크 2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화 고증대로 은색 실버가 되어 있고 네, 너무나 32,500원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어서 약간은 민망하네요. 네, 이렇게 오묘하게 또 색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아크릴액터를 중심으로 열어보면 오? 안에 똑같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열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 3만 원대면 포장비도 안 나올 것 같아. 마크 2. 그래요. 마크 2도 뭔가 장난감스럽다는 생각은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완전 막 반짝이는 그런 네, 엄청난 그 은색, 막 실버 막 쨍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뭐
톤 다운된 네, 은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불꽃 이펙트 파츠 네, 팔에 두 개, 다리에 두 개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손이 또 세 쌍이 더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리펄서에 이제 불꽃 두 개 넣고 다리에 두 개 넣고 아까 그 스탠드 이용을 해서 뭐 액션 포즈들은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깨 관절들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 오, 너무 좋아요. 괜찮고 대신 허리가 살짝은 헐렁하긴 하네요.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헐렁한 느낌은 있습니다. 뭐 이중관절은 없고 배랑 예, 하체는 연결,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포즈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뒤에 날개 플랩들까지도 열려주는 디테일. 네. 당연히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열리진 않아요. 자, 다음은 마크3입니다. 사실 이 GD 토이즈의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나게 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이제 버건디 레드가 들어온 네, 마크3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색감 자체도 굉장히 예쁘죠, 색깔이. 마크2와 아마 동일한 기체지만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거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앞가슴을 여는 듯한 요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꺼내볼게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만졌을 때 마크2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색이 예술이네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네 골드 앤 레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너무나 색감들이 진짜 좋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가까이서 보면 네, 뭐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뭐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잡았을 때 그런 합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볍고 관절 자체도 뭐 이런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조금 이제 헐렁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자립 잘 되고 그죠? 네, 다리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크2와 마찬가지의 구성들. 그래서 제가 하나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 SHF의 마크3를 가져와 봤어요. 크기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색깔 차이도 조금 있지만 확실히 크기에서 그죠? 보통은 우리가 6인치와 7인치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납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는 크기 차이가 나고 이쪽은 그래도 네. 다이캐스트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요런 발이랑 요런 부분들은 네, 다이캐스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예. 뭐 뒀을 때 이런 포스 이걸 누가 3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마크4부터는 약간의 디자인이 좀 다르죠. 여기 아이언맨2 네, 요 문구가 가운데 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 있고 네, 아크릴터 열어볼까요? 아, 열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네, 아이언맨의 앞가슴이 열린 네, 요 정면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통일되어 있는 느낌은 좋네요. 마크4입니다. 아, 그래, 그래. 요런 느낌입니다. 네, 뒤에 이렇게 생겼고. 영롱합니다. 네, 뭐 도색 자체 물론 조금씩 얼룩얼룩한 게 있기는 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차이는 못 느낄 정도의 퀄리티고 SHF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는 색감이에요. 마크3와 4의 네, 차이는 이 정도. 네, 뒤로 뒤집었을 때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네, 마크5 디자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또 아이언맨2 문구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살짝 마크5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열었을 때 이렇게 마크5의 정면. 요거는 이제 앞가슴이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마크5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요거는 요거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요렇게. 아우, 귀여워요. 네. 뭐, 수트업 케이스 가방이 통짜 부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크, 오! 보셨나요? 네. 아, 요게 약간의 살짝은 달랑달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요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3만원짜리가 그렇지, 뭐. 자립은 잘 된다. 네. 뒤에 요거는 뭐 따로 열리는 플랩들은 따로 없고, 네. 뒤에 이런 뭐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 몰드가 뭐 완벽한 파츠 뭐 나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은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금색과 빨간색은 잘 표현을 해내는데 확실히 실버는 좀 잘 못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 실버 색깔은
아, 실버로 봤을 때는 그래. 이게 아, 그렇게 고급 장난감은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구성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역삼각형의 아크리액터가 특징인 마크6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오, 그렇죠. 마크6에 이렇게 뒤집혀진 삼각형의 아크 원자로가 보이고요. 이 친구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는 아이언맨 전종을 모아야 되겠다 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이 친구들까지 이제 계속 필수적으로 가야 되죠. 역시나 같은 구성 한번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마크6 너무 좋은데요. 디자인이 뭐 예쁘다고 뭐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물론 이런 실버까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뭔가 세계 구성들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마크6도 잘 나왔습니다. 네, 관절들 네, 움직임도 뭐 당연히 좋죠. 네. 어깨 관절들이 이렇게 한번 빠져주면서 90도 이상 올라가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아이언맨의 그 리펄서 발사할 때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또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네요. 자, 그리고 어벤져스에서 또 맹활약을 했던 마크7 기체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벤져스라고 써있고 이렇게 뭐 뒤에 계속 이런 느낌들은 다 비슷해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우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 장갑이 포인트죠. 뭐 복사 붙여넣기 게 아닙니다 다. 자, 이렇게 마크7도 네, 뭐 특별한 이상 없이 네, 플랩들도 이렇게 뒤쪽으로 열리게 또 표현해 줬습니다. 어깨 장갑도 움직여지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막 들어 올리면 안쪽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슴을 네, 높이 올릴 수는 있네요. 제일 좋은 건 확실히 이 하체의 이런 짱짱함이 또 피규어의 이런 동작들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스탠드 없이도 잘 자립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이 정도 짱짱하면 림보도 되겠는데 림보? 안 되겠지 뭐 당연히. 자, GD2즈 마크7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블 레전드 마크7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었던 SHF 그 6인치보다는 이 설정상 키가 조금 더 커요. 원래 한 2cm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에요. 6인치와 7인치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의 차이. 하지만 도색 퀄리티 무엇? 네,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자랑이라면 네, 얘는 플랩 두 개만 열리지만 얘는 플랩이 네 개 열린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마크 42 되겠습니다. 마크 42는 또 아이언맨3라고 네, 표현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또 이런 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짜잔. 아, 그죠. 샴페인 골드가 더 많이 들어간 마크 42. 괜찮은데요? 마크 42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쪽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색깔이 이제 밝다 보니까 약간 이런 먹선들 뭐 완벽하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뭐 잘 되어 있다라고는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뒤쪽에 뭐 플랩들이나 이런 열리는 기믹들은 따로 없습니다. 요 친구랑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요렇게 6인치 마크 42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 친구 아까 제가 이제 마블 레전드와 뭐 SHF 보여드렸다면 요 친구는 이제 슈퍼 알로이 제품이에요. 자, 색깔 자체는 사실 GD토이즈가 좀 더 낫습니다. 더 골드고 얘는 그죠? 약간 빛바랜? 그죠? 네, 아주 밝은 골드를 나타내고요. 대신에 이 친구는 이제 6인치 치고는 합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그램일까요? 94g. 자, 요 6인치 슈퍼 알로이의 마크 42는요, 116.1g입니다. 확실히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딱 들었을 때도 굉장히 묵직하고 기분 좋은 느낌의 초합금 로봇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요 친구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D토이즈 아이언맨 8개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거를 쫙 뜯고 보니까 또 이게 라인병 네, 마크 50도 아, 또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만졌을 때 그런 손맛은 사실은 뭐 크게 뭐 좋은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볍게 가지고 노시기도 좋고 전시에 놨을 때도 결코 뭐 이 전시 효과가 뒤지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6인치 제품인데 SHF는 좀 비싸. 마블 레전드는 좀 퀄리티에 아쉬워. 그러면 사실 뭐 7인치긴 하지만 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스도 예쁘고 안에 또 들어갔을 때 피규어도 예쁘기 때문에 선물로 주기에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뭐 선물을 하나 준다면 1, 2나 5 이렇게 뭔가 실버가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3, 4, 6, 7 이렇게 빨간색과 골드 조화에 이 친구들 도색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선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소통을 하도록 하시지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